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방 안의 조명은 어둡게 하고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팔다리에 힘을 빼고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모랑 같이 크게 숨쉬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깐 참았다가 후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입으로 후 내쉬고 한 번 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입으로 후 내쉬고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동화책이 아니라 이모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듣다가 자기로 해요. 시작할게요. 가을과 추석. 엄마, 왜 나뭇잎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건 노랗게 되었어요. 맞아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노랗게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름 동안은 낮이 길어서 햇빛이 오랫동안 비쳐요. 그러면 나뭇잎 속에 있는 엽록소가 많아져서 나뭇잎이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햇빛이 비추는 낮이 짧아져요. 그러면 나뭇잎 속에는 초록색을 내는 엽록소가 줄어들고 노랗고 빨갛게 보이는 색소가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나뭇잎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어떤 나뭇잎은 노랗게 변하는 거래요. 이모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은행나무가 많아요. 은행나무 잎들은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동네에는 어떤 나무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가을에 나뭇잎들이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모네 동네에는 단풍나무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손가락 같기도 한 단풍나무 잎을 본 적이 있어요? 단풍나무 잎은 빨갛게 변해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서 울긋불긋하게 되지요. 이렇게 나뭇잎이 가을에 노랗고 빨갛게 변하는 것을 단풍이 든다고 말하는데 이런 멋진 모습을 구경하려고 단풍이 멋지게 든 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해요. 올해는 어디로 단풍 구경을 가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모는 갑자기 단풍놀이를
가고 싶어졌어요. 알록달록 물든 나뭇잎은 가을바람이 불면 하나 둘씩 떨어져서 낙엽이 되지요. 그러면 바닥에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요. 가을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겨울나기를 준비하기 때문이래요. 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려서 잎으로 나가던 물을 아끼면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지요. 올 가을에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란 잎으로 변해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면 단풍잎을 주워서 잘 살펴보세요. 잘 익은 감 색깔 같은 감나무 잎도 있고 조그맣고 노란 벚나무 잎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나뭇잎을 가장 좋아할까요? 이모는 은행나무 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을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음력 8월 15일을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하지요. 한가위에는 감과 배 같은 핵과일과 핵곡식이 가득해요.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를 옛날 어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석 명절이 되면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이지요. 친구들, 추석 때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송편이에요. 쌀을 빻아 쌀가루를 만들어서 여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고 주물주물 반죽을 만들어요. 적당히 반죽이 되면 조금씩 떼어서 손바닥 사이에 넣고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안에 깨나 콩, 밤 같은 것을 넣어서 송편을 빚어요. 옛날 어른들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예쁜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어요. 아, 우리 친구들 엄마도 송편을 예쁘게 빚으셔서 이렇게 예쁜 우리 친구들을 낳으셨구나. 동글동글 빚은 송편을 찔 때는 솔잎을 깔고 찌면 쫄깃쫄깃 더 맛있는 송편이 된대요. 우리 친구들도 올 가을에 송편 많이 드세요. 또 추석 명절에는 성묘를 가기도 해요. 옛날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있는 한가위 밤에 여자들이 한데 모여 강강술래를 했어요. 손에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둥글게 돌면서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올 추석에 어떻게 재미있게 지냈는지, 어떤 색깔의 예쁜 낙엽을 보았는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모가 답글 달아줄게요. 바로바로는 못 달아도 며칠 후에는 달아줄게요. 우리 친구들, 올가을도 재미있게 지내고 추석 명절도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추석에 귀경길,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친구들,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또 만나요. 안녕.